고든 씨가 네 번째 작품 찬 기파랑가. 선생님 금방 어떻게 읽었어? 찬 기파랑가 이렇게 끊을 거지, 그지? 기파랑 화랑이야, 화랑. 화랑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예찬하는 노래. 그러면 기파랑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겠지, 그지? 화자가 지금 달밤에 사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파랑의 어떤 모습, 고결한 인품하고 드높은 기상을 생각하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야. 여기 해독이, 여기 지금 요거는 김한진 선생님 해독인데, 해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 양중 선생님의 해독이 있고, 김한진 선생님 해독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을 보고요. 한번 볼게. 흐느끼며 바라보매. 흐느끼며 기파랑을 생각하며 흐느끼는 거야. 기파랑을 생각하며 흐느끼며 뭘 보는 거야? 달을 보는 거야. 왜 흐느낄까요?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없었어. 옆에 없는 거야.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난 언저리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흰 구, 달 보고 흰 구름 보는 거야. 언저리에 그러면 달이 뜬거 보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그리고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 이올시 수풀이요. 자, 흰 구름 보고 이제 이렇게 수풀 보내 시선 이동이 나타나 있다. 달 보고 흰 구름 따라 가지고 떠난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수풀을 보는 거야. 기랑의 모습 이올시 수풀이요. 그래가지고 수풀은요 기파랑의 깨끗한 성품을 나타내. 깨끗한 성품. 그리고 당당한 모습. 이게 정확하진 않고 이럴 거라고 기파랑이 이런 모습을 예찬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야. 깨끗한 성품, 당당한 모습을 모습인 을 수풀이라고 나타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보통 우리 19창가는 4-4 2였지 그치? 근데 여기는 5-3이야. 여기 5 요까지 해가지고 기 1혼의 자갈벌에서, 이게 1혼은 지명이야. 지금 자갈벌에서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1혼의 자갈벌이네요. 그지? 벌판, 1혼의 자갈벌판 화자가 있는 곳이고요. 화자가 있는 곳이고, 자갈은요, 자갈, 물에 자갈 둥글둥글하지, 그지? 기파랑의 자, 강직한 성품, 원만함. 둥글둥글하니까 원만함하고, 돌이니까 단단하잖아, 그지? 강직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갓은, 자, 끝부분 끝을 쫓고 있는다. 마음 끝을 쫓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서. 아, 우리 19창가의 특징이지. 19창가의 특징 뭐? 낙구.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뭐라 그래? 낙구라 그러지, 여기. 낙구. 낙구라 그러고요. 이 낙구의 자, 19채 한가의 특징. 한가의 특징. 낙구의 뭐? 감탄사. 특징. 낙구의 뭐가 나왔어? 감탄사 나오고 또. 자, 여기에 시상이 집약.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온 거야.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온 거야. 아, 잣까지 높아. 이 잣은요, 겨울에도 소나무하고 비슷해요. 겨울에도 풀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잣까지 높아. 누가? 기파랑이. 고결한 인품 절개고요. 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눈도 못 덮는데요. 눈은 어떡해요? 시련, 고난. 이 시련, 고난도 너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고깔이요. 해가지고, 고깔은
하랑의 자 고깔은 신라시대 하랑에 쓰던 고깔로 볼수 있다고 했는데 뭐 누구야 덮지 못할 고깔 해가지고 하랑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해석도 하게 돼요. 하랑의 우두머리요. 그러면 고깔 아 고깔은 고깔 하랑 맨 위에 거 하랑에 쓰던 고깔 기파랑의 지조 이렇게 기파랑의 지조로 봅니다. 기파랑의 지조. 자, 여기에 잣나무는요, 겨울에도 푸르다겠지, 그치? 잣나무는 푸른색. 그리고 눈은 무슨 색? 흰색. 멋있다. 색채 대비가 나온다. 밑에 배경사라는 우리 이 작가가 충남사야. 충남사도 스님이야. 스님이 지은 다른 작품,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 안민가의 배경설화야. 배경설화고 요게 이제 창기파랑가 잠깐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말 건네는 형식 아니지, 그지? 그냥 하자의 독백체로 된 거, 되어 있다. 하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 그리고 기상을 예찬하는 노래이다. 창기파랑가. 자, 1번. 1구의 흐느끼머의 주체는 누가? 내가 시적하자가 지금 기파랑이 없어서 흐느낀다는 거고, 2번. 시적하자가 현재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 일원의 자갈벌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2번. 자, 3번. 시적하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은 창기파랑가잖아, 기파랑. 4번. 시적하자는 무엇을 보고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나? 흰구름 따라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 이을 시 수풀이요. 수풀이 기파랑의 모습 같다. 수풀. 자, 5번. 시적하자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쫓고 있는 거. 자, 마음의 갓을. 낭이 지내시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그리고 OX 문제. OX 문제. 스톱하고 OX 문제 푸세요. 1번. 흐느끼며 바라보며의 구절에서 실험에 잠겨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자, 시적화자는 더 이상 기파랑을 볼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하여튼 기파랑이 없네, 그지? 그러니까 맞는 같지, 그지? 2번. 높은 곳에 떠 있고 이슬을 밝게 하는 달은 고매하고 광명한 존재로 기파랑을 의미하는데, 맞아. 이거 앞에 설명 안 해줬구나. 잠깐 앞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달이 시간적 배경밖에 얘기 안 했지, 그지? 달은, 자, 고매한, 기파랑이 고매한 인품이야. 고매한 인품. 요거 안 적고 넘어갔네. 요거 적어주라. 고매한 인품. 자, 다시 2번 가가지고, 고매하고 광명한 존재인 기파랑을 의미하는데, 달이 흰구름 따라 떠 갔다는 것으로 보아 기파랑이 부재한 시적 상황을 알수 있다. 흰구름 따라 가버렸다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3번 시적화자가 수풀을 기파랑이의 모습이 올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수풀을 보고 당당하고 우뚝 선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당당한 기파랑의 모습 맞습니다. 4번,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라는 구절은 화자가 기파랑의 뜻 혹은 인품을 상징하는 마음의 갓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쵸? 기파랑을 따라가니까, 그치? 5번,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더 높은 기상과 고결한 절개를 지닌 기파랑을, 맞겠다, 그치? 잣나무를 덮지 못할 눈은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죠? 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기상을 지닌 기파랑의 모습, 그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신념을 지키는 기파랑의 모습을 형상한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맞고요. 6번, 9에서 19는 시적 화자가 기파랑을 추모하는 정이 집약된 구절로 화자는 잣나무와 눈의 상승적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잣나무와 눈이 상승하고 하강적 이미지? 아니지, 그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색채 이미지지, 그지? 상승 하강의 이미지 아니고 색채 이미지,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로 고결한 인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X. 7번. 19에서는 높이 솟은 잣나무 가지의 끝부분이
화랑의 콧깔처럼 보였기 때문에 콧깔이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수 있다. 이때 콧깔은 눈이라도 덮지 못할 것으로 기판왕의 높은 지조를 상징한다. 예,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8번. 시적하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면 이 작품의 주제를 기판왕의 고결한 인품에 대한 예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목에서 벌써 이런 게 나타나 있지, 맞고요. 9번. 이 작품의 시적하자는 기판왕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고 이거는 제 방면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갈게. 구조도 정리해볼게. 구조도 정리. 상기 파랑과 구조도 정리해볼게. 자, 기파랑의 부재와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광명한 존재고 기파랑을 비유하는 것. 광명한 존재 뭐야? 밝은 거. 달. 기억. 기파랑의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 수풀이지. 디귿. 자. 그리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이지. 리얼. 기파랑의 더 높은 기상, 고결한 절개를 비유하는 건 잣나무지. 미음. 그리고 눈, 시련과 역경은 눈,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대비, 니은. 자, 그리고 주제는 뭐야? 주제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에 대한 예찬 기억이고, 시적하자의 정서, 기파랑의 부재로 인한 슬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이지, 미음.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 시적하자의 시선이동, 달 보고 구름 보고 숲을 보고, 그죠? 니은. 구성상의 특징은 딴 거는 4429였지. 그 지금 이거는 5329야. 디귿. 표현상의 특징. 자, 비유와 상징적 표현. 비유 많이 나왔지. 기파랑을 숲을, 잣나무, 그리고 달 이런 데 비유했지. 자갈 이런 데, 그지? 그리고 자, 자연물의 대비를 통해, 자연물 뭐 대비했어? 눈과 잣나무 대비되어 있었지, 그지? 그 대비를 통해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강조한다. 비협, 맞죠? 아, 맞죠가 아니고 비협입니다. 22쪽 가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스톱하고 문제, 3개 풀자.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자,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 예, 맞죠? 예찬적 태도 보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대상의 인품을 자연물에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 맞고요. 그리고 문답의 형식으로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문답 형식, 묻고 답했니? 자, 묻고 답한 거 없습니다. 4번이고요. 양주동 선생님이 이거, 김한진 해독 있고 양주동 해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나중에 니네들 양주동 해독을 보면 그게 문답 형식이 나와요. 그리고 5번 대립적 의미의 시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인품을 부각하고 있다. 잣나무하고 눈하고 대조했잖아. 그지? 맞고요. 그다음 2번.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사한 내용을 적절한 걸 찾으래요. 이거 원천석의 작품인데, 원천석은 고려의 유신이야. 고려의 유신이고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 원천석 보고 자꾸 벼슬 하라고 권하는 거야. 근데 원천석이 벼슬 안 하고 이 시조를 지은 거야. 자, 어떤 뜻이냐면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야. 이거 대나무. 대나무는 뭘 상징해? 지조절개를 상징하지. 지조절개를 상징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거야. 휘어졌는데 사람들이 뭐야? 대나무 휘어졌네. 마음이 변했어. 변절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불절이면 절개이면 눈 속에 풀을 썼냐, 눈 속에 풀을 겠느냐, 그런 수리법을 사용해가지고, 만일 절개가 구워질 것 같으면, 눈 속에 풀으면서 혼자 이렇게 푸른색을 발휘하겠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대나무의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대나무의 절개를 얘기하고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를 너라고 했으니까 어임법 사용하고 너뿐인가 하노라. 하노라. 자, 너뿐이다. 새한 것도 이눈 속에서 푸른 것은 너뿐이다 하면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보자. 자, 적절한 것. 이 작품의 잣나무하고 눈은 보기의 대나무와 눈, 그렇죠. 두개 절개. 눈은 실현. 여기 눈은 실현이야. 그러면 1번 맞네요. 자, 2번부터 왜 틀리나 보자. 이 작품과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실상이 전개되고 있다. 둘다 공간 이동 없어요. 이 작품은 뭐야? 시선의 이동은 있지. 근데 공간의 이동 없지. 자, 3번. 이 작품과 보기는 서리법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보기만. 보기만 서리법 있지. 4번. 이 작품의 기랑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보기의 너는 기다림의 대상. 자, 그리움의 대상 이거 맞겠죠? 기다림의 대상 아니지. 예찬의 대상이네, 그지? 둘다 예찬의 대상이다. 자, 5번. 이 작품은 보기와 달리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둘다 색채 대비야. 둘다 색채 대비. 우리 앞에 창기파랑은 색채에 대비했고, 여기는 뭐야? 여긴 대나무 푸르잖아. 푸르고. 눈 하얗잖아. 눈 흰치자, 그지?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나오는 거야.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러면, 김한진 역, 기랑의 모습이 요일시 수풀이요. 자, 수풀에서 기랑의 모습을 보았다. 자, 그리고 니은은 기랑의 모습을 보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수풀이었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적절한 것. 기역의 해석에 따르면 수풀은 흰 구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군. 자, 그러니까 수풀에서 기파랑을 보았다지. 그지? 그럼 흰 구름과 유사한 게 아니고 수풀은 기파랑이네. 그지? 그러니까 기파랑을 비유한 거니까 아니고. 2번. 니은의 해석에 따르면 기파랑을 보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수풀이었다. 시적 화자는 기파랑이 그리운 나머지 수풀을 기파랑으로 착각한 것이 되는군.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맞고. 자, 3번. 니은의 해석에 따르면 수풀은 기파랑을 비유한 자연물. 이거는 기역의 해석에 따른 거지. 그죠? 이건 기역의 해석에 따른 거고. 니은의 해석에 따르면 수풀은 잣나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군. 자, 착각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뭐, 잣나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려면 기역의 해석에 따른 거. 이거 다 기역의 해석에 따른 거야. 이거 기역의 해석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일업을 내 자갈불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군. 자, 이거 이론의 자갈벌은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 있는 공간이야. 이두 해석 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고생했어. 여기까지다.